조건 함수인 if 함수를 이용해서 실적이 7천 이상인 사원은 포상 대상 표시합니다. 그럼 G5 셀에 equal 입력합니다. equal 입력하고 if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 대상인 실적 DO 그 다음 7천 이상이 대상이니까요. 7천 입력하고 사이에 부등호 7천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요. 그 다음 구분합니다. 구분하고 두 가지 입력해야 됩니다. 7천 이상이니까 포상 대상 문자는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줍니다. 7천 이상은 포상 대상 그 다음 쉼표합니다. 포상 대상이 아닌 즉 7천 이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백을 입력합니다.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주고 쌍따옴표 찍고 여백 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엔터 칩니다.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쭉 내려 보겠습니다. 7천 이상 해당되는 곳은 포상 대상이라고 하는 평가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순위를 보니까 1, 2, 3이네요. if 함수를 이용해서 7천 이상 조건에 해당되는 포상 대상 입력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